안녕하십니까.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대한민국의 40대 가장 중에 한 명인 얼굴 잘생긴 개그맨 남희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 철없는 마흔 아나운서 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음악 멘토로 함께할 철없는 마흔 한 살 박완규 씨도 모셨습니다. 네. 예, 예, 예. 아, 오늘도 관객을 동원했고요. 네. 저는 철없는 전직 락커 박완규입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데려오신 것 같아요. 아, 돈을 좀 더 썼습니다. 완규 형이 지금 왜 더 멋있냐면 흰머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잖아요. 아, 긴 머리 사이에. 근데 그게 더 멋있게 보이는 거야. 네. 심지어 야하게 보인다? 예. 예. 자, 어제. 이렇게 받아주실 거예요? 네.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예. 야, 어제 저희 첫 방송 들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제야 4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생겼냐, 이러면서 많이들 반가워해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뭐, SBS에서 한 10여 년 전에 20대나 30대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송들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근데 이제 좀 40대와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생긴 게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40대 이야기 좀 해줘야 돼요. 네. 뭐 바쁘게 사는데 맞아요. 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게요. 회의도 들고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되니까 김연아 잘하면 눈물 나고 막 그런다. 저는 김연아 씨는 이건 갖다 댈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뭐 케이블에서 방송하는 그 군대 이야기 있거든요. 네. 아, 그거 네. 보면서도 막 대성 통곡을 그러니까. 하고 막. 진짜 그렇게 되나 봐. 네. 아마. 자, 이제 아무튼 인생에서 제일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시기가 바로 40대예요. 네, 그럼요. 자,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우리 방청석에 와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듬파. 제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 철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분에는 시금치. 따라와봐요. Let's go. 중년 고민 상담소를 찾아줘요. SBS 철없는 마흔 시금치를 먹여줘요. 철없는 마흔 마흔 토요일부터 마흔 마흔 일요일까지 주저 말고 전화줘요. 백삼초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주점 말고 찾아줘요. 103.5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어제와 오늘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마흔 어른이 되다입니다. 어제 명강의를 통해서 전국의 철없는 마흔들에게 시금치를 공급해 주신 그냥 꽃미남이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이 참 조근조근하게 탁탁 귀에 꽂히는 김난도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해 주실 분이 있어요. 작년에 장편소설 능력자라는 작품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분이에요. 심리를 꿰뚫는 해안을 가진 소설가 최민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최민석입니다. 네. 최 작가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좀 복잡한데요. 나이 속이려고 그러죠? 아니요, 아니요. 빠른 77이라. 아. 사회적으로는 38입니다. 저도 이제 2년 있으면 마흔의 터널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빠른 참. X세대. 그렇죠. 네. 아, X세대. 아, 갑자기 X세대. 반갑네요. 아, 제가 20살 때 아르바이트로 X세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한 전력까지 했습니다. 노래방 맞아. 91년도인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네.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한 곡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X세대 노래방, X세대 분식집, X세대 뭐 주점 다 X세대였어요. 네. 어렸을 때 보이조지 노래 들었겠는데요. 당연하죠. 보이조지, 두란두란, 뭐 아하, 맞아, 뭐 맞아. 다
들으면서 깨매. 예. 왜 은근슬쩍 이렇게 다리를 X세대에 걸치려고 그러세요? 아, 근데 X세대한테 피해의식이 있어요. 어머. 제가 알기로는 X세대가 연도로 따지면 74년생부터가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건방졌어. 네? 우리는 X세대야 막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기성세대 막 저기 네. 어? 막 부패하고 막. 부패? 그랬던 적이 네. 있는데요. 이 X세대가 네. 갑자기 그 말이 싹 사라졌어요. 사실 그 선배 세대들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서 약간 건방진 걸로 규정된 것도 사실이긴 한데 지금은 그랬던 X세대가 이제 중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니, 자기들도 나이 먹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가 너무 했구나 그런 후회 속에서 예, 마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자 오늘 최민석 작가가 또 X세대를 대표해서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네요. 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음악 멘토 박완규 씨가 노래 한 곡 선곡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노래요? 준비한 곡은 네. 김경호 씨의 신곡 사랑이 들린다면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없어요. 뭐예요? 왜냐면 그냥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 김경호 씨도 정말 철이 안 드는 40대인데 오늘 이 시금치에 딱 어울릴 만한 나이가 김경호 씨가 이제 71년생이십니다. 저랑 동갑이라고요? 네. 어머.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춤추는 거 좋아하고 장가도 안 가고 있고 네. 집에 맨날 그릇이나 사고 그리고 요즘 툭하면 방송에 나와서 야 박한규 너 어? 뭐 이렇게 자꾸 저를 디스하고 계시는데 결정은 날 잡았습니다. 아, 무슨 네. 대진아 송대관처럼 네. 되겠는데 앞으로 그걸로 아 네. 대왕이면 네. 유열 정재영으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노래를? 네 김경호 씨의 신곡 사랑이 들린다면. 영원히 들이셔 이제 stay.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오늘 여기 또 이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김난도 교수님께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미리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정명숙 씨 어디 계세요? 아 네. 어디서 오신 누군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경기도 평택에서 왔고요. 18살, 16살을 둔 40대 중반에 정명숙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둘째. 네. 네. 아, 둘 다. 16, 18 따님이 같이 왔네. 아이고. 진짜 고민 없으신 인상이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는 엄마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참 많은데요. 문득 어느 날 힘들게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큰아이는 자기 방에서 뭘 하는지 아마 공부를 한다고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뭘 하는지 문을 닫고 작은 아이는 거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쳐다도 안 보고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가 보니까 힘든 부분이 집에 와서는 좀 내려놓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문득 다른 때하고 똑같았었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뭐 설거지 통에는 가득하고 예, 가득하고 거실에는 많은 어질러져 있고 예, 많은 아이고. 것들이 어질러져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좀 감동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아, 이런 것을 했을 거다. 해 주기를 좀 바랬던 거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순간 내가 어른이긴 한데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나
화를 안 내고 그런 것들이 문득 힘들었었고요. 그날이 아마도 제가 이제 40을 살면서 중반에 이를 때 느꼈던 좀 가장 힘들었던 거가 뭐였냐면 40이 되면서 김난도 선생님께서 어른이 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세상의 힘듦들을 어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를 느꼈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문득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살면서 만약에 인생이 80까지 산다고 하면 그 중반을 살고 있는데 이 터널을, 이 어려운 터널을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걸 문득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거를 한번 두 가지 고민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천번을 어질러야 시집을 간다. 그 지금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을 하는 엄마인데 집에 들어오니 아이들은 어지러 놓고 엄마를 사랑하거나 감동을 주지도 않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따님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은요, 뭐 제가 뭐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힘들고 섭섭할 때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지요. 아. 바라는 게 있고 너희들이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면 하고 말없이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정말 팍팍하고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놔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보면 그랬는데 언제나 일해주시는 분이고 너무 그런 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생각은 했더라도 지금 뭐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 나름 또 그 힘들 때이기 때문에 몸이 안 따라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차지 않으니까 서로 서운한 것이죠. 그럴 때는 저는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밖에서 고객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하면서 막상 집에 돌아오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꼭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주어를 너로 하지 마시고요. 나로 하세요. 뭐냐면 예를 들면 너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설거지도 한번 안 해주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는,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조금 엄마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대를 맞춰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그 큰딸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학교 어디예요? 저요. 송탄고요. 송탄고? 네. 이름이 뭐예요? 송혜영이요. 혜영이? 네. 몇 학년? 고2요. 아. 자, 전국에 방송이 나갑니다. 송탄고 2학년 혜영이 양. 전국도 필요 없어요. 그러게요. 제가 송탄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저기 애들을 풀어서. 어머니 제가 해결 봐드릴게요. 어떻게 엄마 이야기 뭔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에서 나올게요. 방에서 나올게요. 설거지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치우겠다는 얘기 절대 안 나와요. 소통을 위한 제스처가. 방에서 나오는 게 첫 단계죠. 얼굴을 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나아지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 무엇도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극적으로 한 번에 바뀌기를 바라고 자기도 뭔가 극적으로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한 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고 돌아가는 이유는 너무 한꺼번에 바뀔 걸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것. 김난도 교수님 종교가 따로 있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근데 속에 스님이랑 신부님이 같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도 지금 막 고민 얘기할 뻔했어. 아니 박완규 씨가 딸이 있으시죠? 지금 몇 살이? 저는 큰애가 고1. 오, 비슷하네요. 네. 고1. 막내가 중3. 제가 어머님께 현실적인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따님께 제가 돌을 맞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의 방법 말고 저 아메리칸의 방법을 쓰세요. 두 따님께 주시는 용돈을 반으로 줄이시고 그 돈으로 파트타임 도우미 아줌마를 쓰세요. 그래야지 아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 자녀분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어떻게 돌 짚고 던지시려면 던지시고 네, 근데 딸님들도 박수를 쳐주시나. 진짜 멋진 네.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4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우리 작가님. 사실은 제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할 거를 그냥 다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고민했는데 약간 달랐어요. 네, 저는 이제 영국 스타일인데요. 이제 영국은 또 뭐예요? 예,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거 해외에서도 다시 듣게 되죠. 예, 그러니까 네. 영미권에서 네. 오늘 오기 전에 기사를 봤어요. 영국에서 그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아이는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아져서 나중에는 파산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또 두 따님에게 제가 또 맞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오늘 뭔가 개선될 의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두 따님이 어머니의 사연을 들을 때 고개를 굉장히 숙이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힘든 자리에 또 같이 왔잖아요. 좌청력 500호로 엄마를 좌우에서 보좌하는 기분으로 와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라면 아이들을 고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반을 용돈에 반을 줘서 같이 꾸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아이들을 고용을 해서 설거지 단가가 정해지는 거죠. 설거지는 얼마, 청소는 얼마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 어머니 지금 밖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바깥에서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가사노동까지 그러니까. 하시고 어머니는 집이 쉬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삶에서 휴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밖에서 버시는 돈 아이에게 그냥 용돈으로 주는 것을 고용을 해서 아이들이 가사 분담을 함께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가시면 벌써 이제 둘째는 오늘 가서 설거지 몰아쳐서 내가 다 할까? 설거지 재벌이 될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돈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해라. 네. 둘이 이제 그 급여 조건 협상을 하십시오. 최소 임금 4,320원 맞춰가면서. 저도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세렝게티에서 암사자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권해드리지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무서워서. 아무튼 우리 따님들이 웃으면서 지금 엄마를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예. 네, 저는 이게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연 들으면서 생각난 게요. 왜 우리는 어릴 때 어른이면 모든 걸 다 하고 어른이 무슨 뭐 로봇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보니까 아직도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고 예. 그런 얘기를 따님들한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사연 그렇죠. 말씀하실 때 예, 저는 이제 김남두 교수님 얘기처럼 사실 나 어른이지만 나 사실 너만큼이나 슬프고 힘들 때도 있다. 어른이라고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어른이라고 언제나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언제나 뭐 실수만 아니 실수만 아나운서도 말 더듬는다. 아나운서도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실수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러게요. 어떨 때 나도 힘들 때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딸들이라서 더 알아들을 거예요. 자 다음 사연 또 있나요? 할까요? 두 가지셨죠? 두 가지였어요. 네. 40대 중반이 제가 어른이라고 느끼면서부터 제가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오기 시작하니까요. 40대가 참 외롭다. 이게 언제 정도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조금 김남도 선생님을 뵈면 한번 여쭤보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좀 얻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가 올 수 있을까요? 그 40대에 느끼는 버거움이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단순히 진짜 자녀 교육이라든지 얘네들이 좋은
진학을 하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독립하면 상당히 짐을 벗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40에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라는 것이 꼭 자식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늘 저한테 그러셨는데 애 낳는 거 연습하고 시집가는 여자 없다고 그러니까 닥치면 한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항상 하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항상 눈이 게으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어지러우면 이거 언제 치우지?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정말 귀찮아요. 근데 실제로 손으로 만져서 치우기 시작하면 금방 치우거든요.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서 이제 얘네들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혼수는 마련하고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대학은 어떻게 보내고 이제 그런 거 지금 걱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너무 한숨만 나오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돼서 부닥치면 또 새로운 그 작은 탈출구가 보이고 또 그런 탈출구 속에서 눈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하나 이렇게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네. 두준열님이신데요. 아, 네. 예, 남자분이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 타고 보트 타고 일산에서 왔습니다. 네? KTX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 1일권인데 일산에서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서 그러네요. 멀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얘기들 많이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김남수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도움을 주는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게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 전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거를 때때로는 이제 의혹에 이제 그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에도 귀를 막는다 이제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생을 굉장히 길게 느껴지게 되고 그 동물학자들은 이제 동물이 사람보다는 한 7배 이렇게 빨리 늙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물 나이로 10살이면 이제 사람 나이로 그렇죠. 한 70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 때를 생각하면 거꾸로 저희가 70% 80% 나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40위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30대 정도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험 상품에서 100세 나오고 지금 110세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제 가장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가장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새벽에 나갔다가 아니면 밤 10시, 11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껏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얘기하면서 힘내라라는 얘기 하나 딱 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저희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털어버리는 것밖에 아닌데 사실은 그 앞으로 50년, 60년 남은 시간 동안을 어떤 고민을 하면서 컨설팅 같은 것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친구들하고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고민이 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네. 그 질문 받으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고요 집에서 네, 24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 동생은 군대에 있었고 여동생은 고3이었고 어머니는 너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네, 거의 그 들어 누워 계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흔들리거나 아프다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면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 그래서 난 항상 꿋꿋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그런 정말 엄중한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걸로 좀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 누구에게도 뭐 결혼했지만 제 아내나 뭐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흔들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인 건 아는데 그러면 참 불쌍하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면 저는 혼자서 해결하는데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고 그건 뭐 책으로 나올 글도 아니고요. 새벽에 앉아서 컴퓨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막 쓰지요. 잘못한 일, 힘든 일 쓰고 어떨 때는 파일에 암호를 걸었는데 까먹어서 다시는 못 여는 파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한테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특히 남성분들은 특히 누구한테 얘기 잘 못 하시거든요. 시험을 볼 때 애들한테 되게 불안한 암시를 주고 한 그룹에 대해서는 네 불안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그랬고 두 번째 그룹은 그걸 안 시키고 시험을 치게 했더니 시험 직전에 글쓰기 한 그룹이 훨씬 점수가 좋았대요. 과학자들은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있는 불안들을 USB에다가 저장시켜서 그걸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자기 고민들이 글로 나가면 이제 마음속에서는 많이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혼자 글 쓰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요. 저 이제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 0.7의 법칙이라고 보통 하시는데요. 옛날에 우리 이제 환갑 60대면 맞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옛날 나이에 0.7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50을 맞으시면 0.7 곱하면 57은 35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50은 옛날로 지금 35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돌아가시 직전까지 건강한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든 그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취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새 뭐 아까 취미로 밴드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밴드를 좋아하고 같이 음악을 하고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처음에 잘 못하지만 연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보고 부끄럽지만 망신당하고 또 연습해서 더 잘하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에 계속 0.7을 곱하시고 나는 젊다 아직 그런 인식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인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과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종 후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종 후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일종 후회는 그 해봤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못했어 하는 후회이고요. 이종 후회는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괜히 했어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일종 후회하고 이종 후회 중에 뭐가 더 나쁠까요? 당연히 일종 후회가 훨씬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는 평생 가거든요. 근데 이종 후회는 해보고 에이 난 망했어 하고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신 그 후회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뭐 내가 청춘도 아닌데 지금 뭘 하겠어 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시도하고 연습해서 자꾸 잘하게 되면 그게 좋아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했어도 잘했을 텐데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네. 그 일종 후회는 계속 가는 것이죠.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게요. 다들 맨날 그래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소중한 시간입니다.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네. 지금부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의 저자 김남도 교수님께서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섰습니다.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오늘 계속 마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생으로 보면 마흔은 참 재미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80 정도 되는데요. 그 반으로 딱 접으면 반이 떨어지는 나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출발 시작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인생 시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 80년을 뭐 요새 80살 훨씬 넘게 건강하신 분이 많아서 이렇게 비유하면 좀 죄송하기도 한데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80으로 하면 우리가 10년 살 때 하루가 3시간 정도씩 가게 되는 거거든요. 1년에 18분씩. 그럼 마흔이 딱 정오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인들은 13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냥 보통 1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흔이 돼서 사실은 마흔, 쉰, 예순 항상 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인생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새로운 도전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사실 어른이 돼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학생들은 교수님 어떤 진로를 택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미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교수님, 요즘 직장 생활이 비전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일을 계속 해야겠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제 꿈을 찾아서 새 출발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메일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거나 말투를 들어보면 그런 질문을 하실 때 그게 순수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이미 떠날 마음을 좀 정하신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용기를 구하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분 손을 꼭 붙잡고 그래, 네 꿈을 찾아 떠나봐. 오, 깜짝이야. 목소리가 갑자기 누구세요? 이렇게 멋지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이 물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다. 지금 계신 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수가 낮고 인간관계가 힘들더라도 여기서 내가 배우는 것이 있고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직장에 좀 더 계셔보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이더라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썩는 기분이 든다면 지금 당장 떠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의 성장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장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저는 성공은 요즘 여러분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어르신의 스마트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최신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연세에 맞지 않게. 그래서 이야, 대단히 신세세시다. 그리고 그분 스마트폰을 봤는데 헐, 어플이 없어. 공장에서 나온 어플 그대로야.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왜 어플 하나도 안 까셨네요? 그랬더니 난 그걸로 통화만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뭘로 스마트폰 사셨어요? 스마트폰 이게 어플 깔면 컴퓨터보다 더 편리한 기계니까 많이 깔아서 쓰세요. 그랬더니 이거 그러다 고장 나면 어떡해, 비싼 기계라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요? 네. 내 폰하고 차라리 바꿨으면 좋겠죠? 이거 통화 잘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지금 한 50개의 스마트폰이 반짝반짝 앉아 계신데 다 통화만 하겠다고 해요. 그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엄마가 그거 하라고 그랬다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된다고. 저는 성공이 별거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온갖 게임 다 깔아가지고 웬만한 게임기보다 훨씬 더 비싼 게임기로 쓰는 그런 몰지각한 인사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보면 그 둘둘 접는 키보드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노트 필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걔한테는 컴퓨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플 잘못 깔았다고 스마트폰 고장나지 폭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깔았다가 별거 없으면 지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우면 어떻게 창피하지 않을까? 남들한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냥 통화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나 자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학생들 보면 취업이 어렵다고 스펙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스펙을 쌓고 그래도 취직이 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걱정하는데요. 저는 교수로서 굉장히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업에 가서 인사하시는 임원들을 만나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교수들이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하고 기업에서는 뽑을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학생들은 전부 오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리는 헤엄 잘 칩니다. 얘가 무태 올라가면 뒤뚱뒤뚱 걷기도 해요. 하면 좀 날르기도 합니다. 스펙은 죽이는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하늘을 날 일이 있는데 오리한테 부탁하시겠어요? 독수리한테 시키면 되겠죠. 또 평원을 달릴 일이 있으면 말한테 시키면 되고 심지어 헤엄칠 일이 있으면 돌고래한테 시키지 오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단점을 커버해야 한다고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면요. 정말로 수많은 독수리 새끼들이 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헤엄치는 연습을 하고 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키우는 그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독수리 새끼들이 나는 연습을 하지 않고 헤엄치는 연습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회가 자꾸 그런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더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독수리 새끼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란 옛날에 동화 있었잖아요. 네. 백조의 자식이 오리 틈에 섞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출생의 비밀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동화에도 출생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 연속극에서처럼 문간에서 우연히 자기 출생의 비밀이라도 이 친구가 알았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네요. 얘는 끝까지 나는 왜 예쁜 오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지요. 나는 독수리의 자식이다. 이런 자기인식이 분명히 있다면 아마 헤엄 따진 배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인식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지금 다 헤엄치는 거 연습하고 있는 걸 보면 불안해서 야, 나도 저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성공이란 최선의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첫 걸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을 해요. 교수님, 이거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워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속 안에서 끄집어내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야, 나는 음악을 잘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거의 모차르트급 천재입니다. 우리 박태환 선수가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이지만 뭐 어릴 때부터 재능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박태환 선수의 천식이 있어서 저걸 치료해 주려면 수영이 좋다고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잘하고 그래서 수영선수가 됐지요. 그래서 제 자신은 그냥 고민한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부딪히고 경험하고 또 실패하고 그 실패로부터 배울 때 그때
진정하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강점이 강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지요. 과학자들은 실험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같은 방법을 반복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건 실험이 뭔가 잘못된 거죠. 중간에 뭔가 오염된 겁니다. 그 실험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에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에겐 왜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 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열심히 기어가면 10m를 기어갈 수 있는 애벌레가 있어요. 이 애벌레한테 미션을 줬어요. 너 10km를 가라. 1000배를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죽었다. 그리고 1000배를 열심히 기어야 10km를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바꿔서 여러분의 꿈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자신을 향해 훨훨 날아가십시오. 나비처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여기 오신 최민석 작가도 그렇고 우리 박광규 씨도 그렇고 사실 강연을 하실 분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최민석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우선 불러주셔서 좋은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네. 계속 봤는데 정명숙 님의 손을 둘째 따님이 계속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속에는 설거지 재벌이 될 테라는 네. 될 거야라는 그런 굳건한 위지가 있겠죠. 네. 그런 모습을 보아서 흐뭇했고요. 요즘에 이제 0.7을 자기 나이에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마흔은 이제 28이고 저는 아까 빠른 77이라고 해서 이럴 때는 유리하게 그냥 77로 계산하는데 그러면 저는 25.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희석 씨처럼 저희 아버지 지갑에 돈도 좀 훔치면서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면서 지낼 거고요. 언제 철드나요? 아직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종 후에 2종 후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인도의 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를 쓰지 않는 어리석음보다는 시를 쓰는 어리석음을 택하겠다라는 시가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0.7로 곱하면 다 젊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자주 지갑에 있는 돈 손대면서 약간씩 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방희 씨. 저는 김난도 교수님하고 제가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익산에서 오신 우리 형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만 외치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술 한 잔에 떨쳐버리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 해소만 우리한테 바란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과 또 뭐 이웃 동네인 일본에서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정한 문제는 젊은 세대들부터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0.7을 곱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는 1.5를 곱해야지 본인 나이를 느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대한민국은. 30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야, 30밖에 안 되는데 애기네 애기는. 형님 지금 장난합니까? 저 사회에 나가면 지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방송이나 주류 문화에서 비춰지는 너무 일찍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나이 40이 되면 벌써 난 중년이네. 나 조금 있으면 노년이네. 그 스트레스, 그 갑갑함 때문에 나비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번데기 상태에서 그냥 고사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가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타 방송국에 어떤 가요 경연 프로그램 나가서 나름 조금 이름 석자를 얻었습니다. 그때 가장 좋아하시던 분들은 저와 비슷한 연령층과 조금 더 위에 선배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참 젊을 때 주류 음악으로 나오던 노래가 지금 방송으로 나와 있구나, 나오고 있구나. 어, 이거 내가 좋아하던 노래인데. 그때 자신의 청춘을 다시 돌려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평 불만도 많지만 수능도 잘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노후 대책을 벌써부터 마흔 중반 때부터 세우지 않고 사냐면요. 그런 음악과 그런 문학과 그런 흐름을 많이 접하게 해드리면 오히려 거기서 여유를 찾으시고 그때야 비로소 0.7을 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 능력자 읽어주세요. 아니, 최작가님. 박영규 씨와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 전적으로 저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자꾸 1.5를 곱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1.5 곱하시지 말고 0.7 곱하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개인들의 자기 노후를 해결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사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하고 제도로서 풀어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 제도의 해결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단기적이고 대증적이지요. 그래서 뭔가 정책은 되게 많다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가 해결되려면 두 가지 노력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제도와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주어진 제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영규 씨가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참 서울대 안 가고도 이렇게 김난도 교수님 강연을 듣다니 영광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SBS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홈페이지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고 방청을 직접 오셔서 할 수도 있으니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청객 여러분께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바로 고민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여기 오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 고민 상담 모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말머리 시금치라고 써주신 후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BS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홈페이지 SBS 저희 들어오셔서 시금치라고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네. 쉬지는 않는 거죠. 저기 다음 주에는요. 또 이 건강에 네.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중년은 건강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분 나오십니까? 네, 다음 주에는요. 정형외과 의사이자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김현정 교수님께서 고민 해결해 주실 텐데요. 정형외과에 그다지 많지 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화끈하고 유머러스한 강의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자,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 어제와 오늘 2회에 걸쳐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SBS Love FM.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최민석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음악매토 박광규 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주에 뵙죠? 예,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철없는 마을을 위한 시금치! 시금치.